계속해서 구조체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체가 선언됐을 때 구조체 멤버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점을 씁니다. A.AG, A.Name 이렇게 썼죠. 근데 A가 포인터일 때는, A가 구조체일 때는 점을 쓰는데, A가 구조체 포인터일 때는, People 포인터 A일 때는, A는 구조체가 아닙니다. 포인터죠. 그래서 A가 가리키는 내용, 이게 구조체입니다. 연산자 우선순위 때문에 괄호를 적어주고 점을 찍고 다음 멤버 이름을 적어줍니다. age를 적어주거나 name을 적어주거나 할수 있겠죠. 자, 근데 구조체가 포인트로 사용될 일이 되게 많습니다. 그때마다 asterisk a 괄호 열고 닫고 점을 찍어주면 번거롭죠. 그래서 C를 설계한 사람들이 구조체가 포인트로 사용됐을 때는 요거 대신에 적어줄 수 있는 새로운 연산자를 하나 설계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화살표 연산자입니다. 에러 오퍼레이터라고 합니다. 점을 점 연산자, dot 오퍼레이터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dot 오퍼레이터와 에러 오퍼레이터는 모두 다 구조체를 위한 연산자인데, dot 오퍼레이터는 구조체 자체가 선언되었을 때 구조체 멤버를 접근하고요. 에러 오퍼레이터는 구조체가 포인트로 선언됐을 때 에러 오퍼레이터를 이용해서 구조체 멤버를 접근합니다. 자, 이걸 그대로 바꿔보면, 해당하는 부분을 똑같이 바꿔보면, A, 화살표, H,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이렇게 화살표로 바뀌는 거죠. 자, 이렇게 바뀐 소스를 적용을 해서, 존재하는 소스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소스가 다 모여서요, 그리고 이 부분이 많이 남기 때문에, 아웃풋 윈도우 창을 이쪽으로 옮기고, 솔루션 익스플로러 창을 좀더 확대하고요. 이렇게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A가 포인터니까 요거 대신에 화살표 쓸수 있다라고 했죠? 쓸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더 일반적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화살표를 씁니다. 이렇게 써도 되지만 보통 이렇게 씁니다.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포인트를 전달한 부분이니까 그대로 이렇게 돼야 되고요. 이 부분은 수정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점, 에스트리스크 점 대신에 화살표 연산자를 쓰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렇게 하면 에러 없이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화살표 연산자는 두 개가 하나의 심벌을 이루기 때문에, 두 심벌이 하나의 그 오퍼레이터를 이루기 때문에 띄어쓰면 안 됩니다. 반드시 붙여서 써줘야 되고, 순서를 바꿔서도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쓰는 거 알아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메인에서 people B를 포인터로 선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조체 변수를 선언하지 않고 B는 구조체에 대한 포인터 변수로 선언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B가 포인터이기 때문에 B.age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살표 연산자를 써줘야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화살표 연산자를 써서 적용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B 자체가 이미 포인트로 선언되기 때문에 setAge나 printPeople을 호출할 때 B를 전달하고 잔다면 &B라고 적어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B 자체가 포인터이기 때문에 &B는 structPeople 포인터의 포인터 타입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B 자체를 전달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작성해줘야 합니다. 자, 이렇게 작성했을 때 이상이 없는지 해보겠습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좀더 키울까요? 자, 원인은 뭡니까? 원인은 뭔가 하면, SDL 무시됐다는 건데, 일단 무시하도록 했으니까요. 그다음에 실행을 하면, 프로그램 죽어버립니다. 여기서 뭐가 잘못됐습니까? 찾아보십시오. 메모리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지금 복잡해져서요. 하나 더 메모리를 새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에 왔을 때 A가 할당이 되죠. A가 할당이 되고요. 요 A.AG 헬로, 그 전에 또 B가 할당이 되는, B는 포인터니까
바로 그 위에 B가 할당이 되고 A의 시작 번지가 5000번지였다면 B의 시작 번지는 4996번지가 됩니다. 이 부분이 메모리의 로우 밑이 메모리 하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A.age를 47로 초기화합니다. 그러면은 age에 해당한 멤버 부분이 47이 되겠죠. 그리고 A.name을 hello로 초기화합니다. hello 0으로 초기화하고 이 부분은 사용되지 않는 메모리겠죠. 네, 그 다음에 B는 얼마겠습니까? B는 값입니다. 어디를 가리킬지 모르는 값입니다. 어딘가를 가리킨다고 가정하겠습니다. B가 가리키는 곳에 age에 48을 넣습니다. 여기에 48을 넣으려고 하는 순간 프로그램이 크래시가 나버리겠죠. 이 부분은 할당하지 않은 메모리이기 때문에 할당하지 않고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크래시가 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체가 포인트로 선언됐을 때는 구조체가 가리키는 곳을 메모리 할당한 다음에 사용을 해줘야 합니다. 자, 지금 구조체 자체를 사용하는 것은 충분히 인지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요. 에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수정을 해보면 B가 되죠. 그 다음에 B의 에이지를 수정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A가 나지 않고요. 자, B가 문제이기 때문에 B가 가리키는 곳을 메모리 할당을 해줘야 합니다. 자, 어떻게 했습니까? 멜락. 다음에 크기를 적어줬었죠. 크기는 얼마입니까? 14바이트입니다. 14를 적어주든지 아니면은 size of people 하면 됩니다. 14가 있다. size of people 14. 자, 이거를 멜락은 메모리만 할당할 뿐이지 대상 타입이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멜락을 그대로 리턴 값을 그대로 P에 대입을 하면 페일이 void 포인트를 캐스팅할 수 없다고 에러 메시지를 주고 멜락이 리턴하는 값은 항상 대입하려는 대상 타입으로 캐스팅을 해줘야 합니다. 메모리 할당이 되겠죠. 그리고 다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프리 위에서 메모리를 해제를 해줘. 자, 이렇게 해서 제대로 동작하는지 실행을 해보면 이번에는 제대로 월드와 49로 출력합니다. 원래 48로 초기화했는데 여기서 1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B 값을 찍으니까 월드 49가 출력이 됐죠. set age를 호출하기 전까지의 메모리 상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는 할당하지 않은 곳에 임의의 값을 쓰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상황이었고요. 지금은 네, 이런 상황에서 B는 제일 처음에 garbage로 초기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멜락을 호출합니다. size of people 하면 14거든요. 14바이트를 할당을 해서 시작 주소를 B에 대입을 합니다. 자, 어디가 할당될지 모르지만 여기가 할당되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할당된 곳이 4000번지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 부분은 힙 메모리였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멜락은 힙 영역에서 메모리를 할당을 합니다. 주소를 알 수가 없고 실행 시간에 메모리 할당을 하고 크기가 가변적이기 때문에 다이내믹 메모리 얼로케이션이라고 하고요. 그럼 B가 얼마가 되는가 하면 4000이 되겠죠. B가 4000이 된단 말은 이 부분 구조체 시작 주소를 가리킨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B가 가리키는 age에 48을 대입을 합니다. 여기 48이 되겠죠. 그 다음에 월드를 네임에 복사를 합니다. W, O, R, L, D, 0까지 복사가 되고 사용 안 되는 부분이 채워지겠죠. 자,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setAge와 printPeople로 호출하면 B를 전달합니다. B는 얼마입니까? 4000입니다. 4000을 전달해서 제대로 이 구조체를 바꾸겠죠. 그래서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FreeB를 메인을 탈출하기 전에 FreeB를 호출을 합니다. 그러면 B가 차지한 사용한 메모리 공간을 해제합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메모리 해제하겠죠. 그리고 링크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대로 동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실행을 해보면 제대로 값들이 출력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